자, 레벨레이터입니다. 여기 네. 이제 프리셋, 모니터, 볼륨 다 여기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작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좀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컨트롤 패널을 병행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후면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여기 이제 스탠드에 꽂을 수 있는 그거죠. 네. 네네네. 그리고 여기 헤드폰과 USB 포트가 있습니다. 뭐 일단 요 제품이 이렇게 탁상으로 이렇게 또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거치하기가 용이해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잘 신경 썼네요. 그렇습니다. 거치. 요거 이렇게 풀면은 요렇게 빠져납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이거 따로 빼서 뭐 다른 데다가 뭐 거치를 하셔도 되는데 뭐 근데 이거 뭐 꽂고 해서 뭐 네. 충분히 뭐 그렇습니다. 딱히 뭐 다른 데다가 거치할 일이 있을까 싶네요. 네. 팟캐스트 하시면 그냥 책상에 올려두시고 이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뻐요.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 마이크. 네. 레벨레이터 같이 프레소너스 제품입니다.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이제 보니까 그 역시나 요즘에 역시나로 이렇게 몇 번을 하는 거야? 역시나 역시나네. 야, 근데 역시 진짜 역시나. 방송. 요즘 이 확실히 레코딩 기어들이 음악 작업용보다는 여러분들 확실히 이 방송 스트리밍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신 분들, 진짜 말 그대로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도 그런지 이 지금 이 레벨레이터가 네. 그 마이크 그냥 단일로 USB로만 연결하시면은 그냥 녹음이 가능하고요. 이 그렇습니다. 안에 지금 자체에 프리셋 기능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재밌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은 그냥 뭐 음악 기능뿐만이 아니고 늘 방송 기능까지 거의 맞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그 음악 제작보다는 방송에 더 특화된 기어들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방송 쪽에 특화된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갖고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오디오를 받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없이 그냥 바로 가져가셔서 방송을 네, 시작할 수 네.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레이터 한번 사이트상에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스트리밍, 팟캐스트, 게임을 위한 프로페셔널 USB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돋보이는 사운드, 군계 일학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짝이 해주는 보이스 프로세싱 및 게임, 음악 스트리밍, 유튜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사운드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멀티 루프백 믹서를 기본 내장하였다. 네, 네, 그렇죠. 루프백이 두 개가 있어서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급 사운드라고 밑에 나와 있죠. 무슨 뭐 최초의 스튜디오 퀄리티 USB 마이크래. 맨날 이런 그런 확인되지 않는 자랑들 맞아요. 하죠. 말도 안 되죠. 네. USB 마이크 그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월드 클래스 아날로그 프로세서를 모델로 한 컴프레서와 EQ를 탑재했으면 모델로는 했겠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월드 클래스급이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건 아니고요. 가격은 20만 원대 중반에 해당하는 딱 그 정도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독립된 리버브 버스로 목소리에 적절한 양의 반짝임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요런 게 이제 좀 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간단하게 리버브 추가하고 루프백 할 수 있다는 거. 자, 솔로 뮤지션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레코딩을 위한 궁극의 마이크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과해, 이런 과해.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과하죠. 사실은 이 제품군에서 이게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봤자 그냥 사실 명확하게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제품의 방향성 자체가 이미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 맞춰져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디오 이제 소스를 받은 최종본으로 과연 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많은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뭘 네. 궁극까지 그러니까 이러면 더 반감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튜디오 퀄리티 마이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스튜디오급 사운드 프로세싱 탑재. 그러니까 스튜디오급이라는 말을 아무데서나 써. 아, 그러니까 어떤 스튜디오에서 이걸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까는 거야. 이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면 거죠. 안 되지. 이게 무슨 스튜디오 퀄리티야? 뭔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렇게 하면 망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20만 원대에 적절한 가성비 좋은 사운드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급이라고 하지 말고 스튜디오 스타일 프로세싱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 정도면 뭐 적절하겠죠. 네. 그리고 프리셋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명들이 좀 중복되는 게 많네요. 네. 자, 멀티 패턴 마이크 패턴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좋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능들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송하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됩니다. 이 밑에 설명도 나와 있죠. 혼자 레코딩할 때는 단일 지향 모드, 카디오이드 기본이죠. 심방형. 네. 정확히 원하는 소리를 수음하고 그렇지 않은 소리는 배제한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레코딩할 때는 양지향, 피겨 에이트 모드라고 하고 바이디렉셔널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이 이제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무지향성. 네. 전체 양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수음하는 그렇죠. 옴니 디렉셔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방송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 네. 상황에 맞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라이브 스트림에 백킹 트랙을 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 백믹서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니버셜 컨트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백킹 트랙을 쉽게 라우팅을 해서 제로 레이턴시로 모니터를 네. 하시면서 송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라이브 방송도 되어 있죠. 네. 마이크의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아이패드에 직접 연결을 해서 카메라 키트를 통해서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바로 라이브 스트림을 하실 네, 수가 있다는 이런 거는 정말 훌륭한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뭐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스러운 적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네, 스튜디오 원 같이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팟캐스트 USB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하나의 마이크에 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반복해서 네, 얘기를 해주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지금 뭐 네, 라디오 사운드를 디지털로 가져오다. 라디오 방송에서 들을 수 있었던 익숙한 사운드를 네, 디지털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 재현을 할 수 있게 네. 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니버셜 컨트롤을 실행을 해서 저장된 프리셋을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디테일 설정을 원하시면은 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 이거는 아날로그 채널 스트립 특별한 사운드 플러그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멀티 패턴 또 나와 있죠. 반복적인 네네. 거죠.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루프백도 사실은 뭐 앞전에 이미 예약했던 그렇습니다. 거고요. 두 개의 루프백 오디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온보드에서 실행 중인 두 가지 프로그램의 사운드를 동시에 믹스하고 레코딩하고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만을 위한 모니터 별도의 모니터를 만들 수 있고 게스트 청취자를 위한 사운드 레벨 별도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네, 강력한 루프백 기능 방송용으로 네,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핸드폰 연결한 것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좀 반복돼 있어요. 네, 지금 반복이네. 계속 또 프로페셔널 디자인 아까 앞전에서도 지금 나왔었고 네. 스튜디오는 또 나왔었고 네, 이거를 좀 만든 사람 약간 좀 뭐랄까 살짝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제품 제가 말씀드려요. 이 제품은 충분히 좋은데 이 상품 설명이, 좀 약간 좀 쓸데없이 돼 있는 게 좀 있네요. 좀 약간 네, 너무 과하고 네. 오바스럽고 네, 네. 네, 탁월한 노이즈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타이핑 사운드를 좀 이렇게 억제해 줄 수 있는 방송 중에 네, 그런 노이즈 게이트를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좋겠죠. 그렇습니다. 콘서트 홀, AM 라디오, 외계인 목소리 뭐 이런 이펙트도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이따가 실시간으로 한번 모니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플러그인을 100만 원 정도 상당의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이제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테크니컬 스펙 보면은 네, 모노 컨덴서 그리고 20에서 2만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맥스 SPL은 이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110 정도. 네. 보통 이제 뭐 높은 마이크들이 이제 뭐 120, 130, 뭐 150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닌 거죠. 뭐 이거 네. 갖고 드럼 킥을 받고 이럴 게 아니니까. 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봤을 때 192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샘플레이트는 네. 96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는 24비트 네. USB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네, 온보드 DSP에서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필터, 노이즈 게이트, 컴프레서, EQ, 리미터, 보이스는 컴필터, 딜레이, 더블러, 링 모듈레이터, 보코더 이런 것들 제공이 됩니다. 네. 무게는 0.73kg. 네. 네, 설명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뭐. 근데 뭐 지금 반복된 게 되게 많았었고. 맞아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녹음은 미리 해놨는데 녹음한 네. 거 들어보시기 전에 컨트롤 패널 한번 좀 볼게요. 네, 컨트롤 패널이 뭐가 좀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형이 마이크 앞으로 좀 가져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따따따. 보시면 지금 워낙 가까이 돼서 자,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살짝 피크가 뜨는데 일단 볼륨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 좀더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피크가 안 뜨게 한요 정도 선에서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만지는 소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다 놓고 해볼게요. 바닥 각도 잡아보시겠어요? 네, 요렇게 각도 잡아봤습니다. 좋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네. 슬랩 에코, 뭐 브로드캐스트, 피멜 보이스, 스크리머 네. 그리고 이제 또 슬랩 에코 이렇게 했는데 네네. 슬랩 에코 한번 눌러볼게요. 슬랩 에코. 되게 되게 짧은 짧은 에코. 에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런. 뭐 다른 게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스크리머. 스크리머? 이렇게 소리 이게 지르는 느낌으로. 부스트가 돼서 지금 그렇죠. 제 요런 소리들이 느낌으로 올리죠. 찌그러져 있죠? 지금 네네. 보니까 미드 부스터 되는데 좋습니다. 요런 짐을 자, 잠 바꿔볼게요. 네. EQ를 빈티지. 빈티지 EQ.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 스크리머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는 뭐 바뀌진 않은 것 같고 네. 피메일. 피메일. 피메일? 피메일. 피메일 모니터가 안 되는데요? 모니터가 안 돼요? 아니, 피메일, 여자 목소리가 아니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말이 아니라 아, 여자 목소리에 여성 특화된 된 EQ. 아, 뭐, 네네네 여자 그 FX가 아니고. 맨날 그런 걸 우리 하도 많이 하다 아 보니까, 맞아 맞아 보컬 그럴 시뮬레이터를 수 하도 하다 있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보이스 디스토션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보면은 디테일한, 오, 이렇게 이거 뭐 맞네. 사운드가 맑아졌네, 또. 피치 다운? 피치 다운. 피치 다운. 아 그렇죠. 재밌네요. 이런 데서 뭐 여자 목소리 같은 것도 있지 않겠나? 있지 않겠나? 있지 않겠어? 로버트도 되고. 로버트.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능들. 이것저것 눌러보시죠. 재밌는 게 진짜 많네요. 피치 다운 아까 했던 네. 거죠. 피치 다운.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게이트를 하이로 올려볼까요? 네, 게이트. 오. 안 들어가나요? 아, 예, 돼요, 돼요. 지금 주변 소리가 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게이트 키면 게이트. 그렇죠. 갑자기 주변 딱 조용해졌죠? 살짝만 네.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오픈 DS. 뒤에서 그렇죠. 끄면요. 이런 느낌이네요. 네, 일단은 뭐 네. 이거 EQ 같은 데서는 네네. 뭐 지금 뭐 베이스 부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베이스 부스트. 뭔가 밑에 밑단이 좀 많아진 느낌이 들죠? 네네. 미드 부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드 부스트고요. 네. 미드 부스트. 빈티지. 보컬. 뭐 하여튼 요 정도인데 다시 브로드캐스트 모드로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단은 요 정도 여기 안에서 네. 지금 뭐 만질 수 있는 다양하게 만질 수가 예 있다. 아니면 뭐 네. 이제 뭐 뮤트 하면 당연히 안 들리겠죠. 뮤트 안 들리죠. 요런 식으로 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이제 녹음된 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will guide you. 굉장히 홀리하게 불러놓으셨네요. 아니, 영어 발음이 자신이 없어서 좀 약간 좀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소심해지는 네, 아, 뭔가 참하게 불렀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레이션은 일단은 형님이 받아주셨거든요. 나레이션 그좀 재미로 그 기본적인 거랑 아까 슬랩 에코 버전으로 받아봤는데 두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가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16강에서 챔피언십 소속 미들즈브러와 대결합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복귀하자마자 아주 대단하죠. 자, 그렇죠. 슬랩 에코 한번 들어볼게요. 손흥민의 손흥민의 소속팀 소속팀 토트넘 토트넘 호스퍼가 호스퍼.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16강에서 챔피언십 소속 미들즈브러와 대결합니다. 이건 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저거 사실은 적어야 된다.
여러 번 여러 번. 어 그런 걸 해야죠. 원걸 원걸 쳐다. 맞아요. 맞아. 어. 그 옛날 그 기억나네. 약간 네.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네. 방송하실 때 적절히 잘 좀 뭐 이렇게 뭐 값 같은 거를 다 조정하셔가지고 FX 값 잘 조절하셔서 뭐 잘 사용하시면은 또 좀 재밌는 요소가 네. 되지 않을까. 뭐 사운드가 대단히 하이엔드급 사운드는 아니고요. 네. 기능이 많은 적당한 사운드. 저거 지금 아까 그 프로세싱이 된 사운드였나요? 요거는 기본입니다. 네네네. 요거는 그 드라이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 사운드 드라이 들어보시죠. 네. Light will guide you home and I give now your bone and I will try to fix you. 사운드가 좀 순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확실히 뭐 우리가 악기 숨하고 이렇게 녹음용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이게 말을 방송, 전달하는 맞아요. 거에 어. 지금 특화되는 거고 제가 뭐 아까 심심해서 기타를 슬래베코로 받아봤는데 아 네네 뭐 이상하겠죠. 네. 미디 같아. 미디 미디겠다. 개인의 악감을 올려볼게요. 귀엽다. 네. 아이고 개인은 잘못 들었네. 개인 좀 더 올려볼게요. 네. 재밌는 기능들. 뭐 어떤 대단한 사운드 퀄리티라기보다는 다채로운 기능에 좀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거 아까 제품 상품 설명에서도 이제 나왔었지만 이 기능들이 이제 일단은 저기 패턴 같은 경우도 일단 세 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 안에 이제 프리셋들 뭐 이런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된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20만 원 중반인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그 뭐 방송 단일로 방송하시고 뭐 게스트가 왔을 때도 마이크를 또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도 없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향성이 바뀌기 패턴이 지금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기 양방향도 있지만 이제 이게 옴니디렉션이었으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게스트 수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뭐 물론 약간 그 뭐 넓게 앉아서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방송에 나오는 이 그림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좁게 이렇게 협소한 공간을 사게 된다면 이제 중앙에 두시고 이렇게 충분히 대담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20만 원 중반대인데 뭐 마이크 되고 기능 많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가지고 있고 뭐 훌륭하네요. 네,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때 좋은 그런 마이크 보셨고요. 뭐 재미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재미있는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뭐 인터페이스 따로 사고 마이크도 어쨌든 그죠. 따로 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 자체 내에서 가능하고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겠고요. 20만 원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다른 장비 없이 고민 그죠. 없이 요거 하나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벌레이터 프리소노스의 방송 마이크. 네. 이건 뭐 아까 뭐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지션 전용이라기보다 네. 스트리머 전용 마이크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레벌레이터 구매하시면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장비들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우입니다. 더 코딩 타임스.